하긴 했는데 언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로의 경우 도로 설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건 2017년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9년에야 했습니다. 아, 그래? 경혜도가 실수했네. 잘 찾았어요. 우리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발표 자료에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 태산에서 했던 것처럼 3D 게임 화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화려하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늦게 했다는 걸 어떻게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PT 자료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업체에 한번 문의해볼까요? 글쎄,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가면 어때? 경혜도가 대형 로펌 앞세워서 삐까뻔쩍한 자료들로 판사들을 홀리려고 할수록 우리는 소독동 주민들의 진정성을 앞세워서 우직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도 물론 대형 로펌이긴 하지만 태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느낌으로 감성 전략. 그렇다면 소독동으로 현장 검증을 신청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장 검증? 네, 우리도 처음엔 소송을 맞지 않으려 했지만 소독동에 직접 가보고 난 뒤 수임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래, 뭐 현장 검증할 명분이 좀 없긴 한데 일단 생각해 봅시다. 잘 찾았어요. 아무튼 우영우 불러서 잘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이 맞다면 2019년 10월 전에는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로 건설 계획,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혜도의 회신을 보면 이미 설계가 완료돼 변경이 불가하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히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뭐 제출된 증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떡하죠? 추가 자료 맞아요. 주민대책위원회가 경혜도로 보낸 민원서를 드렸고요. 경혜도가 답변한 처리 서면들이에요. 2019년 4월 3일 경혜도가 소독동 주민대책위원회에 보낸 처리서면 세 번째 문단 둘째 줄. 이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로노선 결정을 변경할 수 없사오니 라는 문구입니다. 갑제 4호증 경혜도 지사 명의로 발송된 회신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 회신에 따르면 경혜도는 이미 저 2019년도 4월에 도로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그 이후에 했다는 우리 원고 대리인들의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